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살고 있는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제 주변 분들이 미국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미국 살기 좋은 점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만든 영상이 있고요. 이 영상에서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으실 테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살기 나쁜 점. 제 개인적으로는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한국 의료보험처럼 새로운 보험을 만들겠다 하고 대놓고 한국 같은 보험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오바마 케어죠. 이 오바마 케어라는 상품이 생겨서 저소득층, 즉 세금 보고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유용하게 잘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약값도 혜택을 많이 봅니다. 세금 보고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데 무슨 병원비 걱정을 하겠어요. 이 중간에 어정쩡한 세금 보고를 한 사람들이 아주 애매하고 짜증이 납니다. 별 혜택도 없이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니까요. 웬만한 자동차 한 달 페이먼보다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아예 보험을 들지 않고 기독교 상조회 같은 데 가입을 해놓고 그냥 적당히 아프면 진통제 먹고 버티고 많이 아프면 한국에 가서 보험 없이 그냥 내 돈 다 내고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미국 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요. 저 맹장 수술하느라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 퇴원을 하라고 해서 1박 2일 만에 집에 돌아왔거든요. 그때 병원비가 거의 3만 불 나왔답니다.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한 거예요. 급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간다면 나중에 돈 왕창 맞습니다. 속눈썹 이만큼 붙이고 손톱이 이렇게 긴 간호사님께서 주사를 놔주십니다. 자, 주사 맞아야 하니까 돌아서세요. 환자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불안합니다. 대중교통이 좋지 않다. 대중교통이 좋은 곳은 주거지역으로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대도시에는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도 한국하고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대도시에 살고 싶으시다면 그냥 서울에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미국까지 오셨을 때에는 조금 더 쾌적하고 넓은 환경에서 살고 싶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겠어요? 그동안 겪어보니 밉다 곱다 해도 이렇게 생긴 한국, 일본, 중국, 우리 아시안들은 기본 정신세계가 태어날 때부터 확립이 돼 있다는 걸 아주 크게 느낍니다. 거기에 인도 사람들도 포함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장사를 하다가 제일 짜증나는 손님들 계층이 인도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이죠.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가져야 하는 근본 가치관을 배우고 자라난 인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너무 더운 곳에서 온 사람들, 이런 몇몇 인종들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인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는 지역도 잘 정해야 하지만 함부로 사람을 사귀면 안 되는 거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시위도 할 수 있고 데모도 할 수 있지만 폭동이 나고 때려 부수고 남의 매장에 들어가서 훔치고, 우리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수도 없이 시위도 하고 데모도 했지만 누가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건 본 적이 없잖아요. 도시가 정전이 됐다고 해서 난동을 부리고 남의 가게를 털고, 도대체 그 정신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하나요? 위험한 지역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돌아다닐 때 항상 염두해야 하고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길거리 상가에 감옥처럼 이렇게 철창이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게 눈에 띄는 순간 바로 그 지역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거긴 일단 위험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범죄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어도 우범 지역에서 범죄자들이 가끔 고급 지역으로 출장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는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들은 차에 절대 두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사재기 하는 사람들. 아니 뭐 전쟁이 나서 더 이상 물건을 안 만든대? 뭐가 불안해서 그렇게 냅다 사재기를 하는지, 사재기를 하도 해서 설사 물건이 없다 해도 일주일이면 다 들어오더라고요. 얘네들은 완전 새 가슴이야. 뭐가 그렇게 불안해? 사재기 하는 동안에 미국 마트는 유난히 텅텅 비어 있고요. 한국 마트에 가면 그래도 평소하고 별 다름 없이 물건이 다 제자리에 있습니다. 땅만 크지 얘네들 마음은 진짜 요만한 것 같아요. 문맹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아예 글을 못 읽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미국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특히나 한국이 중국이나 미국처럼
나라가 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미국 역사 말고 세계 역사나 국제 경제 구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친구들. 그야말로 미국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애들. 현실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 미국 이외엔 다 못 살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나마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도 많이 하고 BTS 또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런 컨텐츠 때문에 한국에 대한 위상이 많이 급상승되기는 했는데요. 지금도 미국 시골로 가면 아직도 인터넷이 안 터지고 사냥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인터넷이 너무너무 느려서 미국에서 최고의 스피드로 연결을 해주세요 라고 해도 한국하고 비교한다면 숨 넘어갑니다. 설치해주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마 지금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요새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애들도 총을 쉽게 가지고 다닙니다. 학교 내 총기 사고를 종종 보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자주 나오는 거죠. 총이란 요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제 아이에게 있었던 해프닝을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요.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타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하얀 애들은 앞자리에 앉고 좀 색깔이 진한 애들은 뒷자리에 앉는답니다. 그리고 동양 애들은 이 아시안 애들은 중간에 앉는데요. 너무 이상하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애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더라고요. 가끔 음악 연습 때문에 조금 늦기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돌아오는 스쿨버스에 뒷자리에 여학생들 둘이서 싸움이 났다고 해요. 미국 애들 덩치가 크잖아요. 정말 머리끄댕이 잡고 주먹으로 난투극을 벌리는데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스쿨버스 선생님이 미국에서는 스쿨버스 기사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스쿨버스 선생님이 경찰한테 연락을 했는 모양이에요. 경찰차가 와서 스쿨버스 안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서 총을 장전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학생들한테 총을 겨누며 모두 손을 올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까 뒷자리에서 싸움하던 여학생의 남자친구가 책가방 안에서 총을 장전하는 소리를 경찰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체포가 되고 스쿨버스 전체는 경찰서로 들어가서 그동안 본 여러 상황을 종이에 다 적어야만 나갈 수 있다 해서 애들이 다 리포트를 쓰고 나왔는가 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이 미국에 이러려고 왔나 정말 불안했거든요. 그때 뉴욕에서 온 선배님이 하시는 말,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놀래니? 뉴욕에서는 학교에 들어갈 때 아예 이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들여보내준다고. 너 미국 살면서 그 정도 각오 안 했니?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무섭죠? 그래도 아이가 아틀란타에 잘 적응하고 꿋꿋하게 학교를 잘 졸업했답니다. 그 밖에 한국에 없는 팁? 그 팀 문화에 적응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죠. 왜냐하면 15% 20% 계산하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생돈 나가는 것 같고요. 처음 미국 와서 집을 바로 살 수는 없고 전세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월세를 살아야 하잖아요. 그 월세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답니다. 사람의 손이 닿은 건 다 비싸기 때문에 전자제품도 웬만한 건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아요. 그 밖에 구두 수선, 세탁비, 구두 뒷굽도 달면 그냥 구두 새로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한 경우도 많고요. 세탁소도 한국에 비교해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세탁소에 안 가도 되는 옷만 구입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거의 다 미국 옷이 잘 안 맞잖아요. 소매도 길고 바지도 길고. 그래서 옷을 수선하는 집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몇천불짜리 양복을 사다가 소매도 자르고 바짓단도 잘라서 입으시잖아요. 친구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부부 동반으로 다니는 모양이에요. 베스트 프렌드처럼 항상 같이 해야 하는 거죠. 일과 집, 그 이외에는 교회에서 문화생활을 많이 하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어디가 살기 좋은지는 솔직히 사람 사는 데가 거기서 거기지 그닥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같은 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저에게 힘이 되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